네, 안녕하세요. 순순입니다. 오늘은 유니티 개발자들을 위한 간단한 팁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, 저는 최근에 M1 실리콘 맥을 구매했죠. 그래서 실리콘 맥을 지원하는 유니티나 아니면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와 같은 IDE가 실리콘 맥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관련된 이야기를 좀 짧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유니티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식적으로는 아직 실리콘 맥을 정식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. 근데 다운로드 사이트에서 액세스 가능한 이 베타 프로그램 페이지를 가보시면은 알파 버전 소개해 보시면 릴리즈 노트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. 실리콘 맥을 뭐 서포트하는 건가? 라는 생각이 들어갔고, 그래서 유니티 허브를 통해서 한번 설치를 해보고 실행을 해봤는데 아쉽게도 아직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. 지금 보시면은 유니티가 지금 해당 버전으로 지금 프로젝트를 열어놓은 상태인데 아키텍처가 인텔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로제타2로 구동이 된다는 얘기인데, 우리가 실리콘 맥 네이티브로 구동이 되면 이렇게 애플로 나와야 된다고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은 알파 버전에서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베타 버전에서 올라가면서 안 된 건 잘 모르겠지만, 아직 공식적으로 유니티는 로제타2로 구동을 해야 한다는 점 명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향후 물론 베타 버전이나 아니면은 2021 버전에서 지금 하더라도 만 최신 유니티 버전은 안정화에 좀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니티가 실리콘 맥을 지원하는 유니티 버전을 실행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도 실리콘 맥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문의가 꽤 있는데, 네, 지원을 합니다. 근데 공식 버전에서 지원하지 않고, 네, 이 인사이드 빌드라고 하는 이 일종의 베타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실리콘 맥을 지원하는 VS 코드를 설치해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.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인사이더 빌 버전의 VS 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. 여기 보시면 ARM64라고 하는 이번 실리콘 맥용 VS 코드를 설치할 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. 실제 설치 후에는 기존의 VS 코드랑 병행되어 설치가 되기 때문에 VS 코드도 나오고 VS 코드 인사이더라고 하는 그 두 개 앱이 설치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유니티에서 프리퍼런스에 들어가셔갖고 VS 코드가 아닌 여기서 브라우징을 클릭하셔서 어플리케이션에 VS 코드 인사이더를 따로 연결을 해주셔야 됩니다.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은, 그래서 이제 C# 파일 한번 열어보시면은 실행이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,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직 그 맥 실리콘 생태계에서 단대 코어와 그다음 C#, 그다음에 옴니샵 이런 것들이 좀 불안정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. 지금 실행을 해보시면은 아마 대부분 이렇게 나오실 겁니다. VS 코드를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익스텐션을 통해서 C#의 최신 버전 C# 익스텐션의 최신 버전을 설치하신 경우는 다음 같은 오류가 나올 거예요. 그래서 본문을 읽어보시면은 단내 코어랑 뭐 이런 부분 얘기가 나오잖아요. 그래서 이제 모노 버전을 먼저 확인하셔야 되는데, 최신 모노 버전이 지금 6.12.0 버전이라고 해서 지금 아마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. 그래서 모노를 설치하신 경우에 다시 이 VS 인사이더로 가셔서 그 C# 익스텐션 쪽 설명을 읽어보시면, 뭔지 모르겠지만 유즈 글로벌 모노라는 설정을 네버로 변경해 사용해야 된다는 것 같은데,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. 다른 커뮤니티에도 나와 있는 내용을 참조하시면은 우리가 코드 인사이더의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여기 이 서치 세팅에다가 유즈 글로벌을 치시면 지금 옴니샵 관련된 유즈 글로벌 모노가 기본 설정이 오토로 되어 있습니다. 디폴트인데 이거 always로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. 아까 내용은 제가 영어로가 약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잘못된 걸 수도 있지만 never로 하란처럼 얘기가 되어 있는데 그럼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요. always로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restart omnishop이라는 얘기가 나오고, restart omnishop을 누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열어놓은 프로젝트가 돌아가서 열어보시면 잠시 후에 폰 파일이 가능해진 상태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. 경우에 따라서는 저처럼 지금 이게 릴로드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시려면은 코드를 다시 종료해 주시고 유니티로 돌아가셔서 어셋에 오픈 C# 프로젝트를 클릭하시면은 다시 C# 프로젝트 파일을 로드하게 되죠. 이 상태에서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인텔리센스를 쓰기 위한 로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리셔야 돼요. 여기 뭐 인덱싱 정보들이 나와야 되거든요. 그때 이후부터 우리 인텔리센스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신 것처럼 줄칸이 밀리는 걸 보실 수가 있죠.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면, 네, 지금 레퍼런스 이즈라고 해서 나오게 되죠. 이때부터는 우리가 그 C# 인텔리센스 기능을 활용을 해서 유니티 개발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.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쓰는 것처럼 쓸 수가 있죠. 네, 이렇게 좀 불안정한 버전이긴 하지만 저희가 옴니샵도 좀 제대로 실행되는 걸 보실 수가 있고,
기본적으로 유니티에서 개발을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.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직은 안정화 버전이 아니기 때문에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각종 오류와 문제점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업데이트나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저도 향후에 좀 더 정확한 솔루션이 있으면 또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상으로 간단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.